퇴사하고 정말 크게 달라진 점이 저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국민건강보험 어때요 우리 집? 같이 일하니까 확실히 쭈루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인처럼 9시, 5시까지 일하는 루틴을 지키고 있거든요. 저는 루틴이 좀 짜여있고 할 일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이 생활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어서 회사 다닐 때 오늘은 아침 6시에 근무하고 내일은 새벽 2시에 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제 생활 리듬을 좀 교란시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한 뒤에는 한국 와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루틴을 나름대로 짜보았는데 몇 주를 거치면서 조금씩 수정을 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다이어리 두 개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엄청 질문을 많이 주셔서 살짝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 노트는 그냥 무지 노트예요. 용도는 일기장 용도로 샀습니다. 살짝 후회하는 거는 스프링이 위에 있는 걸 살 걸 그랬다. 글씨를 쓸 때마다 이 스프링이 손에 베겨서 좀 아프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일 밤에도 써보고 아침에도 써보고 며칠 지나서도 써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일기를 쓰는 게 제가 느꼈던 마음이나 다짐 같은 걸 회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침에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트모트 10미니 플래너인데 이거는 제가 취준생 때부터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 썼었는데 회사 생활 익숙해지면서 안 쓰기 시작했어요. 일정이 컨트롤이 알아서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사하고 저 혼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이런 일 해야겠다 하는 것보다 가시적으로 좀 적어놔야 제가 성취감도 있고 또 멀리 방향성도 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타스크의 앞 머리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고 두 번째는 스터디, 세 번째는 퍼스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업무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적고 두 번째 제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걸 적어서 무조건 한 개 이상 공부를 하고요. 퍼스널에는 운동이나 친구들 약속 아니면 뭐 사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오른쪽에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정을 다 10분 단위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루틴들을 여기 적어놓으면 다음날 6시에는 뭘 하고 9시에는 뭘 해야 되니까 꼭 8시에는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한 번씩 더 할 수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 아무튼 할 일 플래너는 아침보다는 밤에 적어두는 편인데 이러면서 일어나는 편이에요. 개운하게 못 일어나요. 체력이 쓰레기여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을 적기가 싫고 할 일을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밤에 정리를 다 해놓고 자면 일어나자마자 나 뭐 해야 되지? 보고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일기를 아침에 쓰면서 오늘 이런 일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바로 전날 적어둔 할 일을 보고 일기 쓰자마자 바로 실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한 8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빈둥대다가 씻고 집안 청소를 간단히 하면 9시, 9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일기를 쓰고 9시 반부터 할 일을 시작을 해요. 11시 반쯤부터 점심 요리를 하기 시작해서 한 12시 반까지 밥 먹고 쉬다가 다시 12시 반부터 한 3시까지는 쭉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시쯤 되면 이제 슬슬 배도 고프고 일도 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3시에 이제 간식 먹으면서 좀 쉬다가 한 4시부터 다시 5시 반, 6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루틴이 이렇고 그 뒤로는 계속 뭐 삘 받으면 계속 일하기도 하고 운동 갔다 와서 새벽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좀 일찍 퇴근을 하더라도 집에 와서 계속 편집하고 이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루 통째로 일을 하는 습관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습관을 버리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좀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한 해였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하고 쉬는 법을 가르치고 좀 루틴하게 일을 하면서 루틴 외에는 내가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 그래서 주말은 거의 풀로 놀되 급하거나 생각나는 일 있으면 하는 정도? 아무튼 오늘도 일기를 쓰고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밀린 일기 한 3일치를 밤에 쓰고 잤거든요. 근데 밀린 일기를 쓰면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쓰게 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쓰면 감정, 변화하고 싶은 거, 다짐 이런 위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아침에 꼭 쓰는 거를 지켜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어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작성합니다.
남은 점심을 뭘 먹을까 하다가 콩나물을 사와야 되는데 나가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요거트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밑에 그릭 요거트 깔아줬고 그래놀라랑 카카오닙스 섞은 거 올려주고 바나나를 대충 썰어서 반 개 올리고 블루베리를 냉동으로 넣어주는데 다 먹어서 지금 한 진짜 7알밖에 없어요. 원래는 한 진짜 몇십알 이렇게 때려 넣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배고프면 그때 가서 계란이나 다른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콩나물 사와서 밥을 해먹으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이 났는데 그 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먹으면서 할 일을 하려고요. 오늘은 노 점심시간이다. 오늘은 좀 이른 저녁을 먹고 PT를 가려고 합니다. 너무 직전에 먹으면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재료들만 사용해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밥 대신에 계속 와우! 진짜 어렵어. 밥 대신에 계속 두부를 먹고 있거든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외식할 때나 그래놀라 먹을 때 다른 요리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계속 밥 대신 두부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두부 한 모 3분의 1 정도를 썰어서 칼로 으깨줘요. 약불에 올린 두부를 이렇게 눌러서 으깨줘요. 주걱이랑 다 버렸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노란빛 띌 때까지 볶아주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부어주고 파기름을 내줄 거예요. 이제 다진 마늘 들어가면 더 맛있긴 한데 저는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항상 페퍼론치노를 가지고 삽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야채들을 다 넣어줄게요. 버섯 비린내 나는 게 싫어서 간장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두부 위로 계란을 이렇게 입혀줘요. 이렇게 적당히 익으면 이제 다 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물리면 마지막쯤에는 불닭소스 살짝 찍어서 같이 먹어요. 여러분, 전 회사 동료분이 우편함에 선물 두고 가셨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런 토끼 키링이었어요. 너무 귀엽죠? 줄기탱. 여러분, 이제 저는 일을 다 끝내고 운동을 다녀오겠습니다. 요즘 PT 수업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서 운동이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 운동을 방금 막 끝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오늘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촬영을 못했어요. 이제 자율운동을 하러 갑니다. 저는 직장 동료분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러 왔어요.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힘차게 추는 거야? 대현이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먹었던 거 같아요? 좋겠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다 놀고 집에 왔는데 저 세수하고 나서 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바로 운동하러 갔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서 완전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화면에서는 되게 기름지게 아주 예쁘게 나오네. 현실은 아주 그렇지가 않답니다. 빨리 샤워하고 기기 같은 거 좀 하고 자야겠어요. 여러분, 친구랑 커피 맛있는 거 마시러 가기로 했는데 늦잠 자가지고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저의 커피 치팅에 초대된 손님. 이런 숨겨진 곳이 있었다니. 갑자기 엄청나게 거나해진 저의 아침. 바로 이 커피를 마시러 왔지. 아니야? 친구가 꽃 사준대요. 감사합니다. 이 칙칙한 천호의 한 줄기 빛이다. 갑자기 이거 꽃 뜨니까 성수동 됐어. 뭔지 알지? 확실해?
여러분, 집에 와서 한바탕 청소를 다 했습니다. 예전에 엄청 컬러 있는 꽃을 선물을 받았는데 유리잔에 꽂아서 군데군데 하나씩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확 살아나고 짧은 건 또 짧은 애로 이렇게 참 윤기 좋다라는 느낌의 윤기고요. 안쪽으로 충전되어 있고 한 번 더 퀼팅을 잡는데 오늘 친구랑 나가서 놀고 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 오늘 친구랑 나가서 놀다 온 이유가 제가 평일에 이렇게 루틴 지키느라 낮에 해볼 일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정말 해를 좋아하고 날씨를 엄청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정작 퇴사하고 나서 항상 집에 있느라 주말에라도 조금 나가서 해도 보고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이제 멀어서 안 갔던 거 그런 거 좀 가야겠다 싶어서 두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 갔다 온 거고 그래서 이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갔더니 기도 안 빨리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친구랑 헬스장 가서 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운동에 시간을 좀 쓰기로 했고 제가 진짜 느끼는 게 퇴사하고 나서 정말 크게 달라진 점인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에너지를 써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집에 가면 할 일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체력을 좀 아껴야 되기도 하고 이래서 헬스장에 가면 15번 할 거 10번만 하고 10번 할 거 8번만 하고 1시간 반 해야 될 거 1시간만 하고 아 나 내일을 위해서 체력 아낄래 이러고 유산소는 거의 꿈도 못 꿨어요. 왜냐면 러닝머신에 올라가자마자 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 1분 1초가 너무 안 가고 5분을 채우기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마음을 먹어도 아 집에 할 일이 이게 남았고 저게 남았고 해서 너무 불안해서 막 하다가도 막 뛰쳐나오고 집에 빨리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낮에 에너지를 안 쓰고 있다가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나왔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유산소를 제가 20분 30분씩 하는 거예요. 조금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시간 강박에 시달려서 이렇게 온전하게 시간 투자를 여기에 못한 거구나를 엄청 느꼈어요. 나의 강박적인 그런 시간 사용이 잘못된 거긴 했구나. 꼭 해야 되는 것들, 건강하게 챙겨야 되는 것들에도 시간 투자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루틴을 계속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유산소를 드디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요일이어서 일을 안 하려고 했지만 또 다시 일을 하게 되네. 일을 좀 하다가 운동하러 가야겠어요. 건강하자고. 여러분 생각보다 밖에 너무 쌀쌀해서 요 패딩 입고 갈 거고 여기 안에 신발 담았습니다. 두바이 듀티프리 봉투예요. 아주 튼튼해. 신발 넣기가 아주 딱 좋아요. 좋아. 저 갑자기 소고기 먹는다고 하니까 왜 열심히 하세요? 이때까지 내려가야겠어. 소고기 때문에? 어. 허리가 아파도 간다. 못하겠어요. 몇 개 못할 것 같은데요? 세 개 끝.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다. 왜 이제 처음 왔지? 기다려주세요. 네. 준비드려서. 여러분 큰일입니다. 새벽 4시인데 잠이 오지 않아요. 아까 운동 갔다 오자마자 누워있을 때 너무 피곤하고 졸렸는데 잠깐 일어나서 편집을 했거든요. 그때 잠이 다 깨버린 거야. 그러고 3시간 동안 잠 못 자고 한 12시 반쯤 나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고 있어. 어떡하지? 편집이나 하자 하고 일어났습니다. 원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잠을 자거든요. 그게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 책을 안 읽으니까 잠이 안 오나 봐.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어제 너무 늦게 자고 오늘 늦게 일어났더니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완전 심각한 짝눈이 됐어요. 아무튼 오늘은 친구들이랑 설날 맞이 만두 만들기 대회를 하기로 해가지고 천호에서 연희동까지 갑니다. 냄비랑 소 만들 그릇이랑 불닭 소스. 근데 샜다. 일단 그러면 챙겨와야겠다. 아니 김치 먼저 해. 너무 잘한다. 김치 명인이 다름없네. 김치 야무져. 근데 별로 안 매울 것 같지 않아?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불닭 냄새. 아 그리고 면포 하니까 한 가지 먼저 고기 먼저 해서 싹. 근데 이거 한참 남았어. 생각하지 마. 이거 대가리 비우고서 내야 되는데. 왜 생각하지 마. 많이 빚는 거는 재미없네. 오늘 자꾸 다들 그만해. 한참 남았어. 우리 인당 30개. 이렇게 삼각형이랑 춘권 모양이랑 UFO랑 아 이거 백록담. 작품명 백록담. 찍어놓을 건 뭐 필요해? 산장. 대명 많이 받아 얘들아. 대명 많이 받으세요. 불닭이 왔어요. 와 불닭. 22일이다. 뭐가 22일이야? 차를 마실까 하다가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나 간 이런 데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의 뇌피셜로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게 돼. 이거 체리는 저번 주부터 집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체리가 너무 오래돼서 짜글짜글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먹어버리려고요. 이렇게 눈앞에 시계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간을 체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잘 못한다라고 말한 Organizing.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약속을 나가야 돼요. 점심 먹고 올게요. 저희 집에 왜 오셨죠?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한 6분 오셨네. 어때요 우리 집? 같이 일하니까 확실히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 혼자 있으면 이제 중간에 살짝 처지고 이러는데 누군가 옆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약간 세상에서 고립되는 느낌 있는데 잠깐 숨 쉬고 막 할 것 같은 느낌이야. 오늘의 간식 배급. 이거 불닭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기름진 건 불닭이에요. 오늘은 저도 꿀을 좀 넣었어요. 넣었어? 그런. 여러분 PT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집에 오는데 진짜 고양이들이 엄청 큰 소리로 여러 마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이러고 가까이서 봤는데 고양이가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이래서 울고 있는 거야. 둘이 사랑에 빠졌나 봐. 이제 얘네를 세척기 안에 넣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4번 했는데 갈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했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하체 운동을 했는데 지금 너무 아픈 거지, 온몸이. 그래서 오늘도 원래 평소 같으면 끝나고 자율운동을 한 번 더 봤을 텐데 했다가는 병날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집안일을 하는 에너지를 남겨놔야 돼. 어차피 근데 큰 설거지들은 제가 다 따로 해줘야 돼요. 도마나 쟁반이나 냄비, 후라이팬 같은 것들.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두부 데친 거에 샐러드 조금 넣어주고 계란 반숙이랑 요거 라이트 참치 조금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참기름을 주르륵.
솔직히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지금 냄새가 미쳤어요. 이 참기름 냄새가. 여러분, 저 진짜 이제 좀 아파지려고 하나 봐요. 따뜻한 물 마시고 있습니다. 뭔가 집에 있는데 계속 춥고 졸려. 약간 아프기 직전에 시름시름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8시 반밖에 안 돼가지고 러시아어 공부를 조금 하다가 씻고 얼른 자야겠어요, 오늘은. 아, 그리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 달라진 점 하나 더 있어서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저의 국민건강보험 고지서인데 제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변화가 또 있더라고요. 퇴사를 하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정말 생각보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어릴 때는 막 무조건 해외 가서 살고 싶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30대에 가까워지면서 내가 책임질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만큼 내가 그 책임져야 할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내가 그렇게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도 없는 것 같고 30대에 되면서는 그냥 한국에 살고 싶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또 만나요.